2019년 10월 17일 11시 42분입니다. 이제 스틱스부터 볼게요. 차트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양이죠. 오늘 좀 꺾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추매하기도 그렇고 이제 매도하기도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8,3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또 찍고 그 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급등할 때가 한번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좀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날 좀 특이했어요. 보시면 그 이렇게 하얗게 나온 부분이 이제 맑음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 좀 흐린 부분이 이제 흐림이라는 유한타증권 시스템인데 하루 딱 맑음 나왔죠. 이날 움직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거래량부터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분봉으로 보시면 완전 달라요. 거의 1, 2년 만에 처음 나오는 모습이라서 원래 이 구간이 이제 매도 구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매도하지 않았고 일단 또 모양은 또 꺾이는 모양새긴 한데 춤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움직임이 좀 포착됐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나 항공 볼게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 오늘 뉴스가 한번 떴는데 내달 7일까지 저 본입찰 관련해서 이제 결정이 되나 봐요. 그 때문에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1월이죠. 11월 초 한 3, 4, 5 이 정도쯤 한번 급등 시그널 윗골이라도 한번 나올 확률 되게 높습니다. 일단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오늘 좀 괜찮았어요. 꺾이려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오늘 분위기 되게 좋았고요.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5,490원까지 갔네요. 이 정도 부분까지 한번 올라주고 다시 꺾였다가 10월 초에 다시 올라올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아니면 오늘부터 해서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올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내달 7일에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당일날은 좀 움직임이 좀 크겠죠. 그래서 그날 다시 뭐 제자리에 오든지 아니면 급등으로 아예 날아가든지 두 가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2,800원, 900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화요일에 한번 급등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움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SM 라이프 디자인이랑 그다음에 SM CNC에서 상한가 나온 시기예요. 그거에 맞춰서 SM 자회사라서 아마 같이 탄력이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이제 파악하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은 저항선에서 좀 놀 것 같긴 한데 2,500원, 400원 정도에서 2,800원 사이 이 구간 매집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느낌상으로는 더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네, 흐름상. 자, 뉴프라이드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항을 뚫지 못하고 또 내려왔죠. 거래량으로 봐서는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뉴스도 보니까 막 대마 의료용 대마 뉴스도 뜨고 해서 오늘 오성 첨단 소재도 오늘 여기가 21%까지 올라갔네요. 오성 첨단이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한 4, 5% 정도까지 올라간 거 잠깐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 요즘에 탄력 좀 받고 있긴 한데 거래량도 좀 나오고 있죠. 조금 더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일단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1,400 이 구간이 1차 매도 그러니까 목표 실현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500까지는 그래도 생각보다 1,400 뚫리면 1,500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높게 보면 한 1,500 정도의 매도 2차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봐야지 될 것 같고요.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항상 뭐 그렇듯이 이렇게 저항선에서 계속 밀리다 보면 또 언젠가 또 이렇게 쭉 빠져서 한 1000원 초반까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캔 같은 경우는 요즘 안 보고 있습니다. 좀 너무 제가 봤던 위치보다 좀 올라가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 조정 오면 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오늘 차트 봤을 때 거의 또 저항에 또 한번 왔죠. 저항은 2680에서 2700 중후반 정도가 이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박스권 나오고 있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죠. 박스권인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뚫어줄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좀 들었어요.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아 보여서 조만간 윗골이라도 한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넓게 보면 2900원, 3100원 요 사이까지는 한번 더 올라줄 것 같긴 하네요. JST나 같은 경우는 5400원 다시 내려왔네요. 그죠? 이 정도 구간이면 추매해도 나쁘진 않다. 좀 사실 트럼프 뭐 탄핵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조금 3차 회담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요즘에 또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어찌됐건 지금 구간이면 이제 추매하는 구간 중에서 이제 윗부분에 속합니다. 5400 밑에서 더 밑에서 매수하시면 더 좋겠지만 일단 마지노선이 5400원대 이 위에서는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5000원 정도에서 저항이 좀 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이하는 잘 안 내려갈 거고 5400원에서도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지켜주면 또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일단 54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요즘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워낙 제가 수익을 그래도 좀 제법 보고 나온 터라 더 빠져줘야 들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이 구간 밑으로는 내려와 줘야겠죠. 이제 15,000원 이하는 돼야 14,000원까지 한번 빠졌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내려오거나 아마 이 정도 구간 와야지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종을 해제할까도 생각 중인데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위니아 팀체 보겠습니다. 2200원대에서 매수를 못해서 조정이 오면 한번 들어갈까 했는데 끝까지 못했네요. 어찌됐건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선 계속 걸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 매수했으면 오늘 아마 절반 이상은 매도했을 것 같긴 해요.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기도 그냥 관종 해제 관심 종목에서 지울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일단 좀 더 지켜보고 여기서 또 단타로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상상인 인더스트리 오늘 사실 분위기는 좀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차트 모양 봤을 때 사실 어저께 느낌이 살짝 왔었고요. 여기서 아 좀 올라가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오늘 2000원 어저께도 샀었나요? 2005원, 2010원 정도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2050에서 70에 이제 추매한 건 다 털었고 오늘 2010이었나? 이 정도에 아마 추매에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40에 종가가 또 40에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2040에 일단 매도는 다 됐습니다. 일단 분위기상 올라갈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뉴스가 떴어요. 오후 5시에 상상인 인더스트리 회생채권 출자전환 26만 주 유증 제3자 배정인데 보통 제3자 배정 하면 이제 호재로 많이 쳐주긴 하는데 이게 회생채권 출자전환이라서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 웨인이랑 프로그램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내일 조금 올랐을 때
지금 평단이 지금 2180까지 내려왔는데 내일 한 2070에서 100 정도 오면 좀 손실 보더라도 20-30% 정도는 좀 정리할 확률이 높아요. 일단 아침에 어느 정도 갭상승 살짝 왔거나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다시 또 바닥 아마도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느낌상 또 불안하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뭐 올리는 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또 세력이 또 엄청나게 들어올 수도 있긴 하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였던 걸로 어저께였나요? 10월 14일 날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됐습니다. 10거래일 읽어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회전율이 이제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 증가 2번에 적혀 있는데 이거 아니면 어쨌든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이제 회전율 자체가 생각보다 많았다 뭐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급등 사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한 금요일 정도까지는 좀 더 그냥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빠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익 머티리얼스. 아, 이 종목은 놔줘야 하나 싶을 정도로 사실 한 요 정도 구간 왔으면 매수해서 지금 구간쯤에 이제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서 이제 해제를 할까도 생각 중인데 일단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재 EUB 오늘 거래량이 4개. 그쵸? 하나, 둘, 셋, 넷. 이런 종목 여러분들 잘 못 보셨을 텐데 원래 이 종목이 좀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번 얘기했다시피 1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최근 보니까 이때부터 흐름이네요. 그죠? 일단은 엄청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볼 텐데 그래도 17,000원 이하 혹시 부근 오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애매하다고 했죠. 제가 좀 싫어하는 구간이긴 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또 투자 의견이었던가요? 아무튼 임상 실험에 대한 또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서 좀 많이 빠졌는데 막판에 시외에서 좀 오르긴 했어요. 10만원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10만원대에서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온다면 한 10만원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그렇게 잘 아는 종목은 아니고 단타로 쳐다본 종목이라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목표가는 10만원으로 전 잡았습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상한가 수익 내고 이제 거래 정지 됐다가 풀려서 최근까지 마이너스 됐다가 지금 거의 보합 비슷한 가격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유한타 증권 쪽은 좀 중장기로 묵혀놓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잘 안 봐서 평단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가 2,900원 2,900원 정도 되나 보네요. 지금 수익권 맞나 봅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이 3,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일단은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분위기는 좀 탄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분위기는 좋았는데 여기 아마 이쪽에서 물려있던 사람들 엄청나게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아마 이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 저는 별로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3,000원 부근까지 한번 내려오면 추매를 한번 해서 수익을 낼 생각입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수성이랑 마찬가지로 제 관종에 추가가 됐는데요. 악재가 좀 더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 BI 같은 경우에 지금 작곡도 하는 친구인데 마약 연루가 돼 있고 또 관련된 또 멤버나 또 어떤 또 안 좋은 사건이 터질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지켜보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이제 GD라고 그러죠. GD드래곤 권지용 씨가 제대를 합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매출의 한 8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빅뱅에서 나오는 매출이었거든요. 해외 유명 뮤지션과 매출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A급, S급이라고 하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떨어지지 않은 정말 대단한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없지만 이제 탑 같은 경우도 뭐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공연은 문제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 신규 앨범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매출은 일단 뭐 GD랑 태양 정도 해서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GD가 제대하고 난 후로 매출이 늘는 건 거의 뭐 당연하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그 상장했을 때 가격인데 거의 그 가격이에요. 이 밑으로 잘 떨어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28,000원에서 3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24,000원대 오면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24,000원대 아니면 혹시 그 밑에 22,000원에서 24,000원 이 구간대 혹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수할 건데 일단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갈 확률도 대법 높아 보입니다.